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천재정 교과서 5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A special trade, 특별한 거래. 갑시다. 1번부터 갈게요. Old Bob is Nelly's neighbor. Bob 할아버지는 넬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neighbor, 중요한 단어야. 무슨 뜻이야? 이웃,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웃 동네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였어요. 아,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이웃이구나. Old Bob, Bob 할아버지와 Nelly 이두 사람의 특별한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When Nelly was very small, he would take her for a walk every day in her pushchair to Mrs. Pringle's garden. Nelly가 매우 작았을 때, he would 그는 뭐뭐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would 그러면 아주 중요한 조동사야. Take her for a walk. 그녀를 산책하러 데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Every day, 매일. Every 다음엔 단수명사. In her pushchair. Pushchair를 타고 어디로 말이야? 그지? Mrs. Pringle's의 garden으로. 자, 이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뭐로. 뭐뭐를 향해.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야. 오케이.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될 부분이 있어. 자, would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would 그러면 뭐가 생각나지? 그렇지. used가 생각날 거야. used, 동사 원형. 자, 이것이 같은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산책하러 데리고 나가다라고 하는 표현. take 누구 for a walk. 기억해야 돼. 자, 굉장히 중요하다. 유모차를 타고, 여러분, 여기서 이는 뭐뭇을 타고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Bob never pushed too fast. Bob 할아버지는 결코 너무 빨리 밀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 never은 빈도부사야. 여러분, 빈도부사가 나오면은 중학교 2학년은 아직도 중요해. 빈도부사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오지. 일반 동사 pushed 앞에 돌 앞에 썼다는 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말이지. 이번에 밥은 너무 빨리 밀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When they came to a bump. 그들은 누굴까? 밥 할아버지와 넬리를 말하는 것이. bump 그러면 뭐 혹이라든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는 거야. 자, 길가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지? 뭐 우리는 방지턱이라고 하지. 그렇지. 이게 가다가 이렇게 턱이 있으면 그 얘기야. When they came to a bump. 그들이 방지턱에 왔을 때 밥은 항상 넬리에게 말했습니다. Hang on, Nelly. Here's a bump. 자, hang on. 꼭 붙잡아라, 넬리야. 여기 방지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 항상. 먼저. 자, 여기 배려의 마음이 보이지? And Nelly would shout bump. As she rolled over it. 자, 넬리는 bump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뭐뭐 하곤 했다. used to와 바꿀 수 있는 조동사야. 과거에는 뭐뭐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거지. As she rolled over it. 그 위로 타고 넘어갈 때. as는 접속사로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뭐뭐 할 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겠어? it은 방지턱이지? 방지턱 위로. 넘어갈 때 bump하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When the sprinkler was on, sprinkler가 켜졌을 때, 여러분 on 그러면 켜져 있는, 그럼 꺼져 있는은 영어로 뭐니? off지. 자, 켜져 있을 때 he would say, 그는 말하곤 했다. Get ready, get set, go라고 얘기했다. Get ready가 뜻이 뭐지? 준비해라, get set. 그럼 get set은 뜻이 뭐니? 이것도 준비하다. Get ready도 준비하다. 뭐,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서는 뭐, 제 위치에 준비,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어. 뭐, carry나 get set이나 같은 뜻이야. 자, 준비, 시작. 요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말하곤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 When Nelly began to walk, Bob took her by the hand. 자, 넬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 Bob 할아버지는 took her by the hand.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부사절이 앞에 왔을 때는 당연히 컴마가 찍혀야 되겠지. But.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번은 정말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자, 왜냐면, 자, 여기 보라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잡다, 움켜잡다, 이런 뜻을 말하고 싶을 때는 항상 패턴이, 자, 잡다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by the 신체 부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녀의 손을 잡다, took her hand,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고, 자, her, 사람 목적어, 그 다음에 by the 신체 일부분을 꼭 써서 말해줘야 되는 표현이 있어. 우리나라식의 표현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각별히, 자, 표현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술역합니다. 자, 중요했다. No, no, 싫어, 싫어. She cried and pulled her handbag. 자, 여러분, 싫어, 싫어하고 그녀는 cried, 외치고 pulled back 그러면 뭘 뺐단 얘기지. 그녀의 손을 뺐습니다. 자, 여러분, 이 pull back 그러면 무슨 동사니? 이어 동사지. 이어 동사 pull back이 목적어 자리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가 되어서 목적어를 취할 때 부사 back 앞에 와도 되고 부사 back 뒤에 와도 돼. 그러나 명사 목적어는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데 대명사 목적어는 앞에는 올수 있으나 뒤에는 올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해.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써라. 그럼 몇 가지로 쓸수 있니? 그렇지. 두 가지로 다시 쓸수 있다. 어떻게 쓸수 있다? 시작. Pulled it back. Her hand. 이 her hand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back 앞에 써도 되고 back 뒤에 쓴다라는 뒤에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자, 아니면은 her hand를 it으로 바꿔서 쓸수 있잖아. 그지? 그럴 때 pulled it back은 되는데 이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다? 그렇지. 안 되는 거는 자, 이거는 안 된다. pull back it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는 되는데, 마지막 하나, 요거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갑시다. Nelly didn't want any help. Nelly는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Any, 부정문에는 some 대신 any 쓰지. 자, 몇몇의 약간의 좀,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어떤, 무슨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So, Bob offered his hand only when she really needed it. 그래서 Bob은 offered 그의 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뭐할 때만 only when she really needed it. 그녀가 정말로 그것을 필요로 할 때만, 뭐뭐 할 때만 할때 only when. 자, 그의 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시제의 일치.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는 종속절도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기본이지? 굉장히 중요하지. 자, the neighbors call them ham and eggs because they were always together. 자, 그런데 그 주변의 이웃들은 called, 불렀습니다. 여러분, call은 몇 형식이냐면 얘는 오형식 동사야. 골 목적어, 목적보호. 그런데 이 콜은 목적보호 자리에 명사를 쓰는 명류야. 굉장히 중요하지.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시작. 그들을 햄앤 엑스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야. 그들은 누구야? 그치? 밥 할아버지와 넬리를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강력한 우승후보. 바로 이게 햄앤 엑스. 다이 명사 두 개가 왔으니까 왠지 이제 두개 낱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수 취급을 하면서 이게 연관된 단일 개념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ham and eggs. 뭐 다시 말하면 불가분의 관계 두 단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단수 단일 개념 취급한다.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ham and eggs가 지금 여기서 목적 보호 자리에 있었지만 만약에 주어 자리에 있었다. ham and eggs가 뭐 맛있어요. 그럴 때 is delicious겠어. are delicious겠어. 뭐두 개니까요. are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게 뭐야? 불가분의 관계 단일 개념일 때는
복수 취급하지 않고 이제 단수 취급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신경 써야 돼. Because 왜냐하면 they were always together.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빈도부사 나왔지. 빈도부사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자, 비동사,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나왔지. 조비 뒤 일랍이야. Even in the coldest days in winter, which everyone was inside. 이분은 심지어 뭐뭐조차도란 뜻이지. 자, 겨울에 가장 추운 날에조차도 everyone. 자, 그 어떤 때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에 있던 겨울에 가장 추운 날조차도. 자, 여러분, 야, 요일이란 날짜일 때는 전치사 뭘 쓴다? on 쓴다는 거 기억해야 되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 최상급을 쓰고 있어. cold가 아니라 the coldest. 자,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더 붙인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두개 기억해야 될것 같아. before long은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어. 이건 별표 100만 개라고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이 오래 전에라고 해석하려고 자꾸 해. 왜 이게 뭐 before이 전에란 뜻이니까. 하지만 오래 전에, 아, 옛날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머지않아란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뜻으로 무슨 뜻이야? soon, 곧이랑 같은 뜻이지. Nelly was in school. Nelly는 머지않아 학교에 들어갔고 Bob은 getting older. 자, 나이가 더 늙어졌습니다. 자, 이 get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야.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가 나오는 되다 동사야.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뒤에는 원래 명사 나오는 거잖아. 하지만 get이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해지다 이런 뜻을 가질 때는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지금 형용사에 비교급이 나오고 있지? Sometimes he needed a helping hand, but he'd like to take one. Sometimes 가끔 그는 필요했습니다. 돕는 손을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로 해석하면 되겠지. But 그러나 he didn't like to take one. 자, 그러니까 필요는 했는데, 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지? 자, 여러분, 여기서 원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도움의 손길을 말하는 거야. 자, so 그래서 넬리는 held out. hold의 과거형이지. 자, 내밀다라는 뜻인데 그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또 나왔네. only when 뭐뭐 할 때만 이런 뜻이야. 뭐할 때만 밥이 정말 그것을 필요했을 때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절이 과거지. 그러니까 종속절도 과거 쓰는 거야. 여기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도움의 손길을 말하는 거지. One day, Bob went out alone and fell down the stairs. An ambulance came to take him to the hospital. He was there for a long time.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one day 나오면 무슨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이 생각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자리에 went, 과거 시제를 썼어. 자,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어느 날, someday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 someday 쓰면 안 돼. 이렇게 어느 날, Bob은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fell down the stairs.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과거 시제 쓰고 있지, 똑같이. An ambulance. ambulance가 왔습니다. 자, 어떻게 왔냐면, to take하기 위하여 온 거야.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지. 자, 위하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오지. take A to B. 자, 무슨 말이야?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take는 데리고 가다야. 괜찮지?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거였다. 자,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앰뷸런스 하나가 왔습니다. He was there for a long time.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for 그러면 동안이란 뜻이야, 여기. 자,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during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during은 쓰지 않는다. 선생님, for 다음에 숫자 나오잖아요. 물론 숫자인데, 이 for long time은 숫자라는 개념은 없어. 그러나 이 관용적으로 during 쓰지 않고 for 쓴다는 거 중요했다. 그리고 여기서 대여를 말하는 것은 거기야. 거기 있었다는 게 어디야? 병원을 말하는 거야.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Nelly wrote to him every day. Nelly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매일. 여러분, every는 굉장히 중요한 수량 형용사야. 모든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복수 같지만 뒤에는 무슨 명사 온다? 단수 명사가 온다. 즉, s를 붙이면 안 된다. She always ended with "Come back soon so we can go for walks again." 그녀는 항상 ended, 끝냈습니다.
뭐뭐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얘기야. 뭐뭐을 끝냈다는 게 아니라. 자, come back soon. 곧 돌아오세요. So we can go. 우리가 뭐뭐 하도록. 여러분, 여기 so we can go는 중요해. 사실은 여기에 that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so 대시 붙어서 so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써서 한꺼번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이란 뜻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시 산책을 할수 있도록 so that we can go.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시 생략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해석 잘해야 돼.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곧 돌아오세요 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When Bob came home, he was in a wheelchair. 밥이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he was in a wheelchair. 그는 wheelchair 안에 있었다. The smile was gone from his eyes. 그의 눈에 smile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자, was gone, be gone 그러면 뭔가가 사라지다 이런 얘기. I think our walks are over, he said.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니? 자,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내 생각에 our walks, 우리의 산책은 all over, be over 그러면 끝났다 이런 뜻이야. 끝났다고 생각한다. 자, 당연히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니까 요 사이에는 접속사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됐다고 볼수 있어. 자, 그럼 여기 be gone, 사라지다라든가 be, 자, be 동사, be over, 이것도 끝났다라는 이런 수거 굉장히 중요하지. 자, 몸이 아픈 할아버지가 절망적인 말을 했을 때, 이때 넬리가 said Nelly, 넬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니? No, 아니에요. They aren't.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왜 그러냐면, 그들이야, 그것들이야. 여기서 they는, we에는 우리의 산책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왜 aren't를 썼는가, don't가 아니라 왜 aren't인가를 생각해야 돼. 왜냐면, 위에 있는 문장, be over, 아, 우리의 산책이 끝났다고 생각해 라고 하셨잖아. are over 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ren't over. 뒤에 over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they는 뭘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의 산책, our walks aren't over. 이거를 짧게 no, they aren't라고 쓴 거지. 굉장히 중요하지? I can take you for walks now. 여러분, take 사람 for a walk 또는 for walks. A walk이라고 해도 되고 walks라고 해도 돼. 하지만 어나 s는 꼭 붙여줘야 돼. 둘 중에 하나. 자, 이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I 여기 넬리를 말하는 거지. 당신 할아버지지. 당신을 지금 산책하러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can인데, 이 can은 be able to랑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am able to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she knew just how to do it too.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뭘 알았다는 거야?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게다가 to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녀도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 그리고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후보지. 의문사 다음엔 동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가 나오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을 해. 그런데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랑 바꿔 쓸수 있냐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술형으로 가끔 나옵니다. 자, how to do를 뭐네 단어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겠니? 시작. how 주어는 뭐 she잖아. how she should. 그다음에 동사 원형 여기 두지? do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필기 잘해 놓도록. 자, 그다음에 nice and easy, not too fast. 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떻게 했어? 할아버지가 옛날에 산책을 정말 친절하고 또 쉽고 빠르지 않게 해주셨잖아. 그렇지? Nice and easy, not too fast. 자, one day, 어느 날, when the sprinkler was on. 스프링클러가 켜졌던 어느 날, Nelly는 밥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say는 누구누구에게 말할 때 접하듯이 전치사
to를 꼭 써줘야 돼. Okay. 자, all right, Bob. Ready, set, go. 할아버지, 좋아요, Bob. 준비. 자, 준비하세요. 자, 시작. Ready, set, go. 라고 말했어요. 자, and she pushed him right through it. 자, 그녀는 할아버지를 여러분 여기서 이 right은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위를 통과하여 밀었습니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거지? 스프링클러를 말하는 것이지. 스프링클러를 바로 통과하여 밀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자, 그것을 밀어서 통과했다는 말이지. 와우. 아, that was fun, said Bob. 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주어 동사가 자리가 지금 바뀌어 있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잖아. 자, 왜 그러냐면 인용구가 앞에 있을 때는 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Nelly smiled. Nelly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Mrs. Pringle leaned over to them and said, 자, 여러분, lean은 뭐 기대다, 굽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참 좋은 아침이죠? 자, 새소리가 막 들리네요. 자, 그러나 갑시다. 린, 갑. 자, 린은 말이죠. 미세스 프링글 아주머니가 그들에게 굽히며, 그리고 말했습니다. Seems just like yesterday. 아, 마치 어제 같구나. When Bob was pushing you in the pushchair. 너를, 유모차를 탄 너를, 밥 할아버지가 밀고 다녔을 때가 바로 어제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여러분, 여기 seems 앞에는 주어 it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eems like는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수거야. 자, 기억해야 돼. That was 그때가 내가 어렸을 때였어요. 넬리가 말했습니다. Now, 이번에는 it's my turn. 제 차례예요. 무슨 차례냐면, 여기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자, 제가 밀 차례예요. 누구를? 그리고 밥의 차례. 뭐할 차례지? 이번에는 앉아있을 차례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밀 차례고, 밥의 차례는 앉아있을 차례다. 자, kind of like a trade. 일종의 거래처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야. 자, Nelly could see the old smile was back in Bob's eyes. Nelly는 볼수 있었습니다. 자, Nelly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e old smile 주어 동사.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 되지. 이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절을 이끌 때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대시야. 자, 그러니까 그 오래된 미소가 밥에 눈가에, 자, 눈에, 눈 속에서 다시 돌아온 거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 old smile 그러면 예전에 그 미소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예전에 그 할아버지의 그 미소가 할아버지의 눈가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앞에도 과거, 뒤에도 과거. 시제 일치를 항상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